오늘 이제 화살표를 볼 건데, 날개는 그거였죠. 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양쪽에 있는 에너지를 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 근데 이 화살표는요, 정서의 흐름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가 다른 성격을 보는 도구랑 차별점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되게 많은 매력을 느꼈거든요. 보통 성격을 보는 도구는 너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그 성격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정서가 움직이는지 볼수 있어서, 이볼수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지금 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가 있어서, 저는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참 지혜로운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매력을 많이 빠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화살표를 통해서 유형을 또 새로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를 1번 유형의 안정점, 긴장점이 있죠. 그러면은 내가 1유형이다. 그러면은 내 긴장점이 4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빠졌을 때 4유형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내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지로 어떤 한 유형이 점수가 제일 높아서 그게 너 유형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날개도 봐야 되고 그리고 화살표로 긴장점도 맞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있죠. 검사지에서 제일 낮은 점수가 내 번호일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 나를 많이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지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검사지는 처음에 너무 막연하게 시작을 하면은 좀 난해하니까 어떤 참고 자료로만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검사지를 유독 의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검사지를 가져서 이봐요, 검사지에 지금 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성격인 거예요. 그런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 선생님들이 행동방식 아직 안 배우셨죠? 행동방식이 뭐 공격형, 움츠림형, 의존형 있는데, 의존형들은 항상 뭔가 의존할 게, 의지할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기를 찾는 것도 이 검사지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이 PPT에 써 있는 글자에 의존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다른 데 가서 이제 우리 유형 설명 다 끝나고 유형별로 앉으세요 하면은 의존형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PPT 좀 돌려주세요. 그걸 보고 찾고 싶은 거거든요.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시간이 흐른, 잘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도 제 유형을 딱 인정하는데 한 2, 3년 걸렸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3번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 그런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는 사실 이 검사지를 많이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신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쓰긴 해요. 근데 어떤 검사지는 어떤 유형만 나와요. 이게 사람이 만든 문항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게 정확히 객관적으로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참고사항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화살표를 볼 건데, 이 화살표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어요. 우리가 애니어그램 유형을 찾는다는 거는 뭐 내가 이번 유형을 찾았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을 잘 돕고 친절하고 이런 표면적인 내 특징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사실 그 마음속에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착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랑 그거랑 너무 밀착하게 동일시돼 있어서 내가 내 성격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번인 저는 뭔가를 계속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맨날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문제가 뭐냐면 내 건강을 못 돌보고 내 감정을 못 돌보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뭔가 몸이 되게 크게 아파야지, 아,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자꾸 부정적인 패턴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 내가 자꾸 성공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빨리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화살표가 긴장점이랑 안정점이 있어요. 긴장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이 집착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집착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 상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죠. 2번 유형이 남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신이 나한테 준 소명이에요.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 거 얼마나 이 사회에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필요한 에너지죠.
그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내가 너무 많이 집착을 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스트레스가 와서 스트레스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 이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면 아, 내가 그런 거죠.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만 욕했어. 저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근데 지금은 아, 내가 또 그거에 너무 집착을 했구나. 내가 또 너무 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까지 도와줘서 저 사람도 부담을 줬고 내가 이거를 인정받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애니어그램을 잘 사용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또 번호가 왜 바뀌냐면 내가 워낙 내 기질대로 내 원래 기질대로 못 살아서 스트레스 방향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은 너 잘한다. 사람들한테 항상 박수 받고 인정받고 막 찬사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내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어. 그러면 스트레스 방향인 9번에 내려가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원래 3번인데.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유형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고, 저는 이게 진짜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유형 특징을 아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유형을 찾았다면 내 정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는 거가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이 안정점은 뭐냐면 반대로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은 집착에 내가 너무 얽매여 있을 때잖아요. 이건 내가 좀 집착을 내려놨을 때, 내가 좀 편안한 상태,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이제 안정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안정점으로 더 많이 갈까요? 스트레스점으로 많이 갈까요? 네, 스트레스점이 더 많아요, 훨씬. 그래서 검사지에 내가 뭐, 나는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9번 유형인 것 같아. 그러면 9번 유형의 스트레스점인 6번이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그 상황으로 내려가는지까지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진짜 9번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유형이 헷갈릴 때는 이렇게 많이 계속 들어보다 보면은 나온다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번 유형부터 볼 건데, 안정점, 긴장점이 있죠. 네.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9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유형을 보면은, 1유형은 어때요? 굉장히 완벽주의자죠. 자기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아빠 1유형인데, 우리 아빠는 정말 전 이해가 안 되지만, 샤워기를 항상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아빠 계속 뭐 할까요? 1유형이니까. 잔소리하죠. 화가 날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기 기준이랑 자기 의지에 안 맞죠. 장영이니까 분노가 올라오죠. 1번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라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을. 자기 방식대로. 근데 이제 영안 바뀌는 거죠. 또 이제 저희도 보통이 아닌 거죠. 아빠가 아무리 화를 내고 해도. 근데 이제 1번들이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있는데 자기 기대치가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자꾸 뭔가 어긋나.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이 계속 도달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자꾸 만나는 사람들도 싫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번의 부정적인 면으로 떨어져요. 4번의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우울함이죠. 4번이 자꾸 내가 빠지고 싶지 않아도 빠지는 게 우울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무조건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들인데 이 상태로 빠지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내가 어떤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원칙이나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는 내이 우울한 상태에 빠지면서 뭔가 이제 우울증.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3번, 1번, 8번은 뭐 다음 시간인가 언제 행동 방식을 얘기하겠지만 이제 공격형의 에너지라 그래요. 근데 이 장형이 제가 힘이 제일 세다 그랬죠. 이 장형이 스트레스 방향으로 빠지는 거는 다른 머리형이랑 가슴형이랑 빠지는 거랑 달라요. 이 8번, 1번은 장형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큰 힘을 가지고 스트레스 방향으로 빠질 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워낙 큰 힘으로 빠지기 때문에 급성 우울,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저 사람이, 우리 아빠가 맨날 우리 샤워기 잘못 걸어놓으면은 화내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인데 아빠가 막 우울해하고 자기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하면은 아빠 좀 스트레스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지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이제 부정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거. 그전에는 정말 저 사람이 이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이성적이고 원칙적이고 뭔가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1번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자기만의 기준과 완벽함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에서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내가 사실 그거는 1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만큼 열심히 살질 않아.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나는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내 말을 안 따르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저게 안 맞잖아. 근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그게 상식이고 하다고 하지만 사실 나만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의 기준대로 따라줄 수가 없죠. 그걸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번 유형이 좀 집착을 내려놓고 할 때는 7번 유형의 모습이 나타난대요. 7번 유형은 어때요? 자유롭고 좀 낙천적이고 즐기는 모습. 그래서 항상 이 1번의 마음에는 그 판사봉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은 저건 틀렸어. 저 학생으로서 옳지 않아. 뭐 교사로서 옳지 않아.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많이 올라오겠어요. 자기 눈에는 옳지 않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죠. 근데 이런 어떤 내면의 비판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 수용하는 거죠. 아, 저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랑 다르지만, 그거를 수용하는 게 근데 1번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아까 1번 선생님 가셨어요? 가셨네.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1번들은 사실, 자기 비판을 많이 해요.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책이랑 비판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따라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네? 기준에 안 맞아서 화가 나서 잔소리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왜또 자책을 하냐면 자기가 화가 나서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도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참 좋은데 제 주변에 1번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100% 이런 걸 물어봐요. 자기 직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일을. 그러니까 자기 방식이 맞다라는 그 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장영이 힘도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7번의 에너지로 갔을 때는 어떤 그런 원칙이나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힘이 생기고 자기 기준을 누군가한테 강요하고 고집하기보다는 누군가의 기준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너는 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1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손석희 아나운서. 그 1번들이 보면은 자기가 또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영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것도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힘도 있다는 거. 또 저희가 다음은 이 유형을 보면 이 유형의 긴장점은 8유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2번이 8번의 에너지로 떨어진다고 해서 8번처럼 불같이 화를 낼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노. 그러니까 장영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건 정말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뭐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그러니까 막 머리형이나 가슴형은 막 오들오들 떨릴 정도의 분노인데 2번이 8번으로 가서 화를 내는 거는 약간 히스테릭한 느낌? 뭐 그런 거예요. 제 친동생, 이제 여동생이 이제 2번 유형인데, 걔가 나한테 항상 막 선물도 자주 해주고 날 많이 챙겨줘. 근데 내가 자꾸 자기랑 안 놀고 다른 애들이랑 놀아. 그러면 동생이 뭐냐면, 언니, 나 이럴 거면 우리 인연 끊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새침한 그런 화예요. 뭐 2번이 8번으로 간다고 해서. 뭐 불같이 뭘 뒤집는 게 아니고, 약간 히스테릭한 느낌이 들어요. 가슴형이 화를 내면. 장형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뭔가 자신의 친절과 사랑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뭔가, 분노가 올라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용당했다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했지, 난저 사람한테 받은 게 없다. 나 이용만 당했어.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번 형이고,
그래서 이번 유형이 뭐 화를 내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엄마 친구랑 모래성 쌓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친구를 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유형 아이는 질투심이 난 거죠. 그래서 뭐 모래성을 다 이렇게 엎질러 버린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일시적인 분노 뭐 그런 것들이 유형이 화살표 긴장점으로 떨어졌을 때의 예고요. 근데 이번 유형이 긴장점이 아니라 안정점으로 갔을 때는 사유형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사유형의 모습은 어때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항상 남의 욕구랑 남을 보는 게 익숙했던 2번들이 자기의 욕구랑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자기가 바리스타 과정을 배웠대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2번이 바리스타 과정을 배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자기 주변 사람들 막 커피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2번 유형이 이제 사유형으로 갔을 때 바리스타 과정을 배웠던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좀 동기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형이 성장을 하면 4번 유형이 되냐? 그런 건 아니고 4번 유형의 건강한 모습을 끌어와서 완전한 2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사실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유형이 변하냐? 유형은 변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라 그래요. 이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사실 내가 받은 신한테 받은 소명,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걸 찾아가는 건데 거기서 우리는 뭐 본의 아니게 어떠한 이유로 어느 하나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그거에 어떤 긍정적인 걸 끌어와서 완전한 내가 되는 거. 그래서 아예 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고 이 3번 유형은 3번 유형이 가장 집착하는 게 성공하는 거죠. 근데 세상 일이 다 모든 게 성공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되게 뭔가 일이 잘안 됐을 때 제가 3번이니까 얼마나 안 되면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네가 뭔데 다 성공을 해야 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애니어그램 뭐 1번 유형은 개혁가다. 뭐 2번 유형은 뭐 조력가, 봉사자다. 뭐 3번은 성취주의자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부님 저희 맨 처음에 애니어그램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이렇게 읽으면 사실 맞는 거래요. 네가 뭐 완벽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사실 네가 완벽주의자야? 네가 왜 모든 순간에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네 기준으로 이 세상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가 무슨 개혁가야? 이렇게 인식하면 맞는 거예요. 네가 무슨 봉사자야? 왜 자꾸 오지랖 넓게 사람들 일에 다 끼어들고 그래? 2번들이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거든요. 심지어 죄의식을 느껴요. 내가 저 사람 힘든데 못 도와줬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 사실 아, 저 사람들 내맘 몰라주네?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개혁가야? 아, 내가 무슨 봉사자야? 이거 너무 오지랖 넓게. 내가 무슨 마이너스의 손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왜다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4번들 막 감정을 빠져서 항상 우울함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내가 무슨 네가 무슨 예술가야? 뭐야? 그때 그렇게 알아차리고 빠져나오는 게그 애니어그램의 사실 핵심적인 지향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뭔가를 이제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걸 죽어도 이게 잘안 되면 안될것 같은 거야. 잘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잘 이루려고 막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항상 모든 일에 성공을 할 수가 없고 모든 일이 잘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이제 성취 욕구가 인정을 못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자신감을 잃죠. 사실 자신감을 잃는다는 게 웃긴 거죠. 사람은 누구나 모든 걸다 잘해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딱 직면을 하고 다음에는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이제 3번의 건강한 에너지겠죠. 거기서 실패했다고 이제 9번 유형의 부정적인 면으로 빠지는 거는 갑자기 3번이요. 어떻게 되냐면 살이 막 쪄요. 막 먹기만 해. 집에서 정형돈처럼. 누워가지고 꼼짝할 힘이 없는 거예요. 9번이 게으르죠. 원래 3번이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면서 바쁘게 살아요. 남들보다 나는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정해진 시간에.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막 바쁘게 사는데 이게 뭔가 내 꺾여서 스트레스 방향으로 내려가면 제가 어땠냐면 갑자기 10kg가 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그 방에서 화장실도 갈 힘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게을러져요.
이게 스트레스로 방향으로 간다는 게. 그래서 내가 3번 유형이다 찾았으면 내가 스트레스 방향일 때의 그 모습과 내가 정말 맞는지까지 관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니면은 다른 유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 대회를 갔다 왔는데 올한해 저는 맨날 운동만 했던 거예요. 맨날 운동하면서 운동을 막 하루에 막 세네 시간씩 하는데 그거를 한 두세 번씩도 했어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대회를 나가는데 준비를 하고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더 저는 경쟁심에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내가 힘들어. 힘드니까 하루 정도는 사람이 쉬어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쉬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더 멀리 가려면. 근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더 운동하고 있을 텐데, 뭘 하고 있을 텐데,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해서 못 쉬고 그렇게 1년을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라스베가스 가서 상까지 받고 딱 왔는데, 저는 올해 초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대회가 끝나면 되게 즐겁겠구나. 자유롭겠지. 운동도 안 해도 되고, 식단 조절도 안 해도 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막 행복한 생각만 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딱 오자마자부터 한 2주일은 집에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눈물이, 이게 제 감정을 못 돌보고 온 거예요, 제가. 감정을 못 돌보고, 딱 나는 이거를 이뤄내야 된다 생각만 하고, 딱 감정 상자에 감정을 넣는다 그랬죠. 그러고 오니까, 갑자기 이제 슬슬 막 눈물이 막 며칠 막 나더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스트레스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일을 그냥 누워서 배달만 시키고 이제 배달 어플 있죠. 그걸로 음식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으면 피자 먹으면 치킨 먹으면 뭐 빙수 이런 식으로 하도 시켜 먹으니까 거기서 저한테 이모티콘을 보내주더라고요. 아, 이게 3일 만에 VIP가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 시켜 먹고 한 몸무게가 한 7kg까지 뿌니까 그렇게 쉬고 나니까 이제는 좀 다시 뭘 해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3번, 저 같은 3번이 있으면 그 사람을 쉴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화살표로 알면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하면 안정점으로 갈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사례가 본인의 일상에서 나와야 돼요. 유형을 찾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4번이다. 그러면은 내가 4번의 사례를 쭉 적어서 자기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4번의 스트레스 방향이 또 분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3번들이 이제 안정점으로 가는 거는 6번의 모습을 갖는 건데, 6번이 굉장히 조직 안에서 충성을 하고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3번들은 항상 야망과 야심이 있어. 남들한테 자기가 돋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직장 생활하다 그만둔 것도 뭐냐면, 항상 나는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배워도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은 이 스트레스 상황일 때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한대요. 특히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데 이게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하는 결정은 사실 굉장히 옳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읽을 수가 있으면 결정을 좀 보류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좀 힘드니까 중요한 결정은 좀 다음에 하자. 이 상황이 좀 지나고 하자라고 미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스트레스 상황에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야 정확한 배우자를 볼수 있다. 나한테 맞는 사람을. 그 순간 힘들 때 나한테 잠깐 의지되는 사람은 정말 내 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결국은 제 집착을 못 내려놓고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직장에서 나왔죠. 근데 제가 그 순간을 잘 견뎠다면은 그 직장에서 그냥 내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내 능력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나를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그냥 그 조직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같이 충실하게 이뤄내는 구성원 중에 하나로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극복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 성격대로 나도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막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만두고 나서 그런 반성을 했던 거죠. 결국 나도 나를 못 이기고 그 상황에 그만뒀지만 결국 내가 조금 더 나아갔을 방향은 거기까지였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아직 난 거기까지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다음은 사유형인데 이 사유형들이 굉장히 도도한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정말 도도해요. 상징 동물이 흑마잖아요. 흑마가 얼마나 고결하고 고귀하고 도도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스명 강의할 때 4번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좀 살얼음판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범들은 항상 나는 남들과는 다르다. 나 너네랑 급이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우월함이 있어요. 반면에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없어. 나한테는 항상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난 항상 부족한 뭔가가 있어. 열등감도 동시에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항상 남들은 날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4번들이 자기 힘든 얘기를 막 해요. 근데 2번이나 3번이 막 얘기를 하면은 막 동조해주면 좋아. 야, 진짜 힘들었겠다. 나네 마음 알것 같아. 이러면은 2번, 3번은 아,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준다고 생각하는데 4번한테 네 마음 알것 같아 하면은 네가 날 어떻게 알아? 진짜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4번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이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위형 분이 한분 계시는데 맨날 이제 힘들면은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이래요. 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아니. 또 얘기를 또 한 30분 들어요. 아, 그럼 이것 때문인가? 아니.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구나. 자기 감정을, 되게 감정이 솔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누군가한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판단되거나 어떤 이제 뭐 진단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그러기가 힘들죠. 남의 얘기를 그냥 허건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저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4번은 굉장히 아무튼 도도해요. 남들과 나는 달라. 근데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남들한테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시명이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잖아요. 어느 순간 2번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아, 뭔가 나는 남들과 다른데 이게 있는데 이게서 내가 난 좋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랑 너무 못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4번들이 갑자기 뭐 선물을 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러지도 않는데. 근데 그런 게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4번, 5번, 9번 이 사람들이 이제 움츠림형이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혼자 있는 게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불안해서 사람들한테 다가올 때좀 2번이나 3번처럼 사교적인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보다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4번들은 자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기 감정대로 솔직하게 행동하는 게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불안함이 들때 어떻게 써요? 2번처럼 남이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서 남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부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2번의 에너지는 남을 돕고 사랑하는 건 너무나 좋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9가지 유형이 다 써도 좋은 거다.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막 써도 좋은 건데 쓰지 말아야 될 번호가 딱 하나 있는 거죠. 4번. 4번들은 이걸 쓰면은 사실 자기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4번들은 누군가한테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쓰는 거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럼 죄책감이 들죠. 내가 왜 이러나?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의 사례를 보면 2번으로 갈때뭐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서 막 우울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갑자기 잘 지내던 사람들 연락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관계가 막 걱정되기가 시작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아이가 있어요. 딸이 있는데, 자기보다 항상 자식보다 내 욕구를 우선시하는 게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엄마는 아이를 위해 항상 희생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 사위형은 그런 게 이제 기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되게 죄의식을 느끼고, 오랜 기간 동안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다른 유형보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이를 안 낳았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사는 걸 보면은 되게 힘들대요.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만 내 생활 패턴이 다 돌아가고 모든 걸다 아이한테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모든 유형이 다 힘들 수 있지만 4번 유형은 그 순간에 정말 많이 힘들대요. 맨날 울고 막 자유를 갈망하고 우울하고 그런 게더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런 사위형들이 이제 안정점으로 갈 때는 이제 1번 유형. 4번들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유형이에요. 9가지 유형 중에. 왜냐면은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다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되게 솔직하고 한데, 그래서 뭔가를 할 때도 자기 마음에 꽂히는 거는 되게 잘해요. 내 마음에 안 꽂히는 건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4번들이 1유형의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 써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1유형을 찾았는데 4유형이신 분들이 많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거나 할때 내가 감정대로 안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의식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끌어다 쓸 경우에는 자기 번호를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유형 중에 보면은 계약직을 선호하더라고요. 어떤 제 주변의 분은 직장의 정규직이라는 건 너무 지옥이고 감옥이다. 난 계약직만 하고 싶다. 내가 언제든지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근데 이런 사유형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 직장에서 무던하게 몇십 년 일하는 사유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1번 에너지를 본인이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은 5유형을 보면 이제 5유형이 긴장점으로 갈 때는 이제 7유형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5번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랑 뭔가 정서를 교류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 일상적인 교류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그런 거가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런 교류가 단절이 되면은 많이 공허함을 느끼죠. 근데 이 공허함을 느끼면은 5번들은 뭔가 지식이나 정보로 그걸 알면은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로 채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5번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사람인데, 이제 그런 교류가 단절되면서 공허함이 축적되면 갑자기 뭔가를 막 배우려고 여기저기 산만하게 다녀요. 원래 5번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신중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성향인데, 내가 뭔가 공허함이 느껴지니까 그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막 재밌는 것들을 막 7번처럼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불안함이나 초조함,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 5번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오래 걸려요. 여기 5번이 안 계셔서 그런데 뭔가 결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이 앞서서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막 배우러 다니고, 막 아주 명상을 하러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춤을 추러 다니거나, 갑자기 5번 유형들이 어머 클럽을 다니거나. 원래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갈 때는 8유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이 5번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도서관에, 성인이 돼서도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따요. 그러니까 3번이 자격증 따고 1번이 자격증 따고 하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어떤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라이센스로 따는 경우가 많고, 1번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 안에서 좀 적용해 보려고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5번들은 배우는데 실제로 남들이 그걸 배우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배워도 뭘 그걸 하진 않아요. 왜냐면 5번들은 뭔가를 할때 항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머리형들은 1, 2, 3, 4, 5가 다 맞춰져야지 뭔가를 행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5가 안 채워지는 거죠.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문제에 자기 지식을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항상 배우고만 있어. 머릿속에는 항상 가득한데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선장의 에너지를 골고루 써야 돼요. 머리형이 사고로 계속 뭔가를 쌓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천해 보는 장의 에너지를 안 쓰면 사실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골고루 써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머리가 쓴 장을 고루고루 찾아보라고 하는 게, 뭔가 한 가지를 쓰는 것보다 고루 쓰는 게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좀더 성숙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번들이 뭔가를 행동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5번들이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온다면 그런 것들 있죠. 5번들 좀 인색하거든요. 자기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시간이든 돈이든 뭐든. 그래서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만나면 나가면 돈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 잘하시네요. 좀 짜요. 좀 짜. 근데 이제 이런 5번들이 좀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밥도 사고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알려줘서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자꾸 공유하고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8번 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5번이 어느 날 갑자기 막 8번처럼 뭐 대장부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게그 성장 방향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행동으로 보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5번들은 애니어그램 배우다가도 실제로 머릿속에 자기가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육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부님은 8유형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지금 가슴으로 몸으로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느껴봐라. 근데 그게 정말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5번 중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제가 그랬죠. 머리형들이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관찰하는 걸 잘해요. 머릿속으로 이해돼야지만 행동을 할수 있어요. 저희 대학원 선생님이 5번 유형인데, 저는 그 사례를 듣고 놀랬던 게, 어렸을 때 자전거 다 배우셨죠?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네, 뭐 타고 일단 타죠. 또 다르게 배우신 분. 아니, 그 선생님 어떻게 배웠냐면, 한달 동안 공원 가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걸 봤대요. 근데 처음 탔는데 안 넘어졌대요. 야, 그런 게 머리형이에요. 5번. 이제 그게 머리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가 머릿속에 그려져야지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오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거를 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그런 지적인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 없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없듯이 내가 이 세상 모든 거를 내 머릿속에 다 지식으로 넣을 수가 없어. 그냥 난 부족해도 부딪히면서 알아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5번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해. 네.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은 저희 6번 유형을 보면은, 6번 유형은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되게 좀 순종적인 면도 있고 조직에, 그러니까 3번은 좀 틀려는 게 있다면, 자기의 어떤 인정, 개인적인 인정을 받고 싶다면, 6번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이 구성원끼리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합쳐서 이제 뭔가를 해내면 기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재석이 전형적인 6번 유형인데, 무한도전에서 뭐 무인도 특집 같은 거 보면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멤버들끼리 어깨동무하자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뭔가 협력하고 협동해서 방법을 찾고 이제 그러고 싶어 하는 사람들 6번이에요. 그래서 저 남동생이 6번인데 걔는 맨날 집에 이제 무슨 일 생기면 가족 회의하자 그래요. 6번들은 그래요. 뭔가 같이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혼자서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저희는 좀 어이가 없는 무슨 가족 회의를 그냥 다 알아서 하면 될 텐데. 뭐 공격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6번들이 사실 6번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자기를 낮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6번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대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나 빼고 다 사람들은 다 잘나고 훌륭하고 멋있는 것 같아. 다 능력이 좋은 것 같아. 나만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항상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있어.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능력을 넘는 일을 자꾸 사람들이 도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너무 반복되면은 6번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맨날 가던 길로 가는 게 편안하고, 예를 들어 우리 대학원 선생님은 내비 찍으면은 똑같은 목적지여도 맨날 도착 시간 다르잖아요. 그래도 늦어도 항상 가던 길로 가시거든요. 그런 6번한테 뭔가 새로운 일이 도전이 되고, 뭔가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이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요구가 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면 이 사람 자꾸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잖아요.
걱정할 틈도 없이 자기를 일중독의 상황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3번처럼.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자기 역할에 충실했고, 남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책임감으로, 끝까지 이걸 맞춰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했었는데, 이제 막 생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3번처럼. 나를 알아줘라. 뭐 누군가가 이제, 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변하는 게 이제 6번이 스트레스 방향으로 갔을 때. 그래서 갑자기 6번들이 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해요. 머리형들은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몇 시에 잔다. 왜냐면 체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규칙적인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때좀 자기가 이제 관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안정적이잖아. 안전하잖아요. 뭔가 일상에 일탈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인데 갑자기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막 자기한테 일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막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해도 막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막 하라고 강요하고 다그치는 거죠. 그게 3번의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3번들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목표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같은 팀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는 만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남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요구해요. 그거를 6번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안함이 드니까 내가 이렇게 내 능력에도 맞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을 자꾸 받으니까 6번은 사실 내가 이거를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을 해요. 항상 6번의 특징이 뭐냐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못하면은 난 직장에서 잘리겠지. 그럼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뭔가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있는 돈으로 내가 이거를 미래에 대한 뭔가 안정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자기 성향에도 안 맞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안 맞는 기질을 쓰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요. 불안해해요. 그러고선 잠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번은 항상 사람들한테 맞추고 되게 강아지처럼 사랑스럽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자기의 본연의 에너지인데 내가 맨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스트레스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내질렀어. 야, 너네 오늘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내질르고 왔어요. 2번이 집에 가서 마음 편할까요? 전전긍긍해요. 이게 자기한테 안 맞는 에너지를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서 내가 지금 내지르고 싶지만 이 에너지를 쓰면 나는 결국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볼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이 6번이 안정점으로 갈 때는 이제 9번 유형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건데요. 이제 항상 뭔가 불안해, 걱정돼. 그런 내 마음이 느껴져. 근데 그 상태에서도 내가 굳이 과잉 반응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어떤 교수님이 6번인데 그 교수님은 이제 20살 때부터 너무 불안해서 명상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50대인데 결국 명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아직도 자기는 불안하대요. 아직도 나는 지금 수업 시간 매번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갑자기 내가 수업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내가 뭐 해외로 명상을 갈때뭐 비행기가 추락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 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 내가 예전에는 호랑이가 날 잡아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호랑이를 그리고 있는 게 나였구나. 그 호랑이가 어디서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막 뭔가 미리 그거를 걱정해서 해결하면은 안전할 거라는 그 집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호랑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려놓고, 그 호랑이가 날 잡아먹겠지. 근데 그걸 내가 그렸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6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그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 제일 나한테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6번 머리형들은 내가 계속 미리 불안해하고 뭔가 걱정거리를 미리 찾아내서 해결을 머릿속으로 전략을 짜놓으면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진짜 안전한 순간은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의 안정감이 유지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인지를 하다 보면은 불안함을 조금 줄일 수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병원에 맨날 뭐 어디 가서 맨날 누워 있고 맨날 그래서 아, 난더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해도 나는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하면 좀 달라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이 9번으로 갔을 때는 이제 어떤 중대한 투자 결정을 하려고 했던 6번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6번이 걱정이 되겠어요. 이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최악의 상황까지 막 상상하면서 불안한데,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을 내가 느끼고 있지만, 그냥 내 의견. 내가 어떤 생각하고 정보를 모아서 내가 결론을 내렸던 그 의견을 사람들한테 설득도 하고, 뭐 하면서, 좀 안정감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불안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6번이 어느 날 갑자기, 나 불안하지 않아?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불안함과 근심을 난 느끼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안정감 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거. 그게 이제 9번으로 갔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9번의 그 긍정적인 모습, 안정적이고 수용적이고 느긋한 걸 끌어와서 완벽한 6번이 되는 거죠. 9번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7유형을 보면, 이 7유형은 긴장점으로 갔을 때 1유형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제 친구 이제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다 털어서 1년 해외여행 갔다 오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갑자기 시집 가야 될 수도 있는 나이인데 뭐 그런 걱정은 안 들었고 돈이 아깝진 않았어? 이랬더니 돈또 모으면 되지. 이게 되게 단순해요. 7번들의 결정은. 돈또 모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낙천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죠. 항상 자기 재미나 흥미 위주로 이제 살아오다가 근데 인생이 어떻게 항상 낙천적이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기의 집착이 자꾸 꺾이는 거죠. 그러면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이 7번들은 다른 머리형들처럼 5번, 6번처럼 불안함이 많은데 계속 재밌는 뭔가를 하면서 불안함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눌러놓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불안한데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좀그 불안함이 잊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통이나 불안함을 회피하고 살고 오다가 그 회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직면을 했을 때 갑자기 불안함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까다롭게 변해요. 그래서 맨날 되게 긍정적이고, 아까 노홍철 그랬죠. 내가 위암일 수 있어도 나는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정도 낙천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꼬장꼬장해져요. 꼬장꼬장하다는 느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 보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수용도 잘하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한테 지적질을 하고, 이게 뭐야? 까다롭게 굴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빈정거리고 융통성이 없어지고 막 짜증과 불만이 많아지는 게 1, 2형으로 떨어진 그 긴장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그 아까 말했던 시인 등단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되게 힘들 때 나타나면은 갑자기 모든 이 주변에 대한 비판을 막 시작해요. 엄청 말 빠르게. 그 7번 유형들이 두뇌 회전도 빠르고 말도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뭐이 사회의 문제부터 해서 뭐 주변 사람들까지 쟤는 왜 저러냐. 원래 7번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은 1번이나 할수 있는 말이에요. 7번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너는 그래, 나는 그럴게. 아, 나뭐 자기가 재미없으면 그냥 관심을 안 가졌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변하는 게 이제 긴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점으로 가는 거는 이제 5유형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내면의 두려움을 만났어요. 이 만났을 때 이제 안정점으로 가는 거는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거를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5번의 에너지처럼. 5번이 무언가 하나에 빠지면은 깊게 연구하고 알려고 노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5번들 중에 실제로 서울대에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연구자들이 많다고 하고 또 5번의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면 뭐 덕후도 많다. 뭔가에 하나에 빠지는 그 알려고 하는 그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빠져서 자기의 그 고통과 어떤 일들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 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아, 나 이거 일하기 싫은데 이거 하라 그러고 재미없는데. 그럼 나 때려쳤어요, 그냥. 그만둬버렸는데 지금은 이거를 내가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질 때 이제 안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점으로 가는 건내 집착이 내려놓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7번이 난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돼. 행복이라는 거에 집착을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례가 뭐가 있냐면 그 디자인 잡지사에서 일을 하던 그 7번이 너무 번역 작업을 하는데 지루한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그거를 견디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기만의 영역이 생겼대요. 번역하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거기다 이제 녹이고 녹여서 어떤 이제 분야에 자기만의 영역이 생기고 근데 그리고 맨날 이제 7번들이 허무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맨날 자기 재미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막뭐또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그런 생각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5번으로 갈 때, 아,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5번, 4번이 자기만의 세계를 탐구하고 탐색하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이제 끌어다 쓰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7번 유형 이제 남자애가 있어요. 걔는 맨날 게임만 해요. 게임이 재밌잖아요. 지루하지 않고. 근데 그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영화 한 편을 보더니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참 7번이니까 이런 꿈이 바로 생기는 것 같아요. 영화 한 편에 즉흥적으로 한의사가 돼야겠다. 근데 걔가 갑자기 그 준비하더라고요. 준비하더니 되더라고요. 이게 7번들이 자기가 딱 원하는 거를 찾고 그거 열정을 쏟아부으면 사실 다른 유형이 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중에 7번 유형을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애가 정신없고 또 학교에서는 이렇게 산만한 아이가 어때요, 요즘에? 선생님,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게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만하면. 근데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딱한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주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찾는 게그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7번 애들 보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랑 학교에 선생님들이 살라는 대로 살면서 왔는데 결국은 대학교 졸업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 찾아가더라고요. 다 때려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7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8번 유형 다음 보면 이 8번은 이제 어딜 가도 자기 영역 안에서는 내가 가장 힘이 세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야 돼요. 그런 지배욕이 있어요. 장형은 다 지배욕이 있는데 8번은 되게 공격적으로 지배욕이 있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방향으로 빠지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번 유형 저희 복지관에서 같이 일했던 과장님이 복지관에 있다가 어디 이제 요양원을 새로 내는데 거기 소장으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8번이 생각하기에 과장보다 소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8번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여기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확히. 여기선 내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내 결재 받을 일이 없겠구나. 정말 그냥 8번다운 말이죠.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웬일이에요? 그게 병원 안에 있는 부속 시설이다 보니까 그 위에 뭐 운영 지원장 뭐병뭐 무슨 위원장 결재를 4개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장까지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거기 갔지만 그냥 병원 안에 그냥 작은 과처럼 과장이나 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그 운영 지원장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운영 지원장이 와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직원들한테 무슨 지시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8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직원들은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지시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배욕에 지금 손상이 된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때려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때려칠 수도 없는 당장에 어떻게 또 때려쳐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으니까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번 유형으로 떨어지니까. 그 제가 그때 마침 그 요양원에 애니어그램 교육 갔었는데 검사를 했는데 그 과장님이 전 8번인 걸 알고 있는데 5번이 자꾸 높게 나오는 거예요. 5번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운영지원장이 우리 집 앞에 똥을 싸고 갔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침범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표현이 정말 장형다운 표현이에요. 장형은 실제로 세상을 전쟁터라고 느낀대요. 영역 싸움이라고 느끼고 항상 어딜 가도 기싸움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계속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자기가 화가 나서 이제 살도 막 빠지고 그때 제가 그랬죠. 장형들은 평소에 많이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이 5유형 스트레스 방향으로 떨어지면 이 8번들이 움츠려서 어떻게 보복할지를 생각을 해요. 그 장형 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8번은 응징과 복수예요. 그거 들으셨죠?
응징이랑 복수를 해요.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됐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략을 막 짜는 거죠. 움츠려들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일을 가는 거죠. 그때 이제 막 생각을 하죠. 그래서 8번들은 제가 그때 그 과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여기 지금 8명이 안 계셔서 8명들은 교육을 잘안 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유형별로. 제일 잘 오는 유형들이 있고 이런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잘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5번 유형은 혼자 집에서 책 보는 걸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장님한테 제가 그랬죠. 과장님, 뭐 그렇게 많이 힘드시냐 그랬더니 자기가는 그냥 여기 오면은 자기가 가장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장 위에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심지어 나한테 이런 협상도 없이 내 영역을 함부로 건드니까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결국 그 요양원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애니어그램이 사람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깊게 공부하고 일상을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서 다 진행이 돼요. 결국 뭔가 인생에 뭔가 결정할 때 보면은 자기 유형의 스트레스 긴장점으로 떨어졌을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요. 결국 과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과장님이랑은 애니어그램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인 건 아시냐 그랬더니 안다. 내가 살면서 살도 빠진다. 5kg가 막 빠져요. 8번이 살이 잘안 빠지거든요. 강호동이 살 빠지는 거 봤어요? 그 체격 항상 유지해요. 8번들은 항상 그래요. 난 모태 뚱뚱이었다.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뭐 간혹 마른 사람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과장님 하시는 말이 나는 그래도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거는 내 힘을 인정받을 때, 내 자리가 인정받아지고 내 영역에서 내가 힘을 쓸수 있을 때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난 그런 곳을 찾아 떠나겠다. 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사람마다 이게 결정하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내 스트레스 상황을 버텨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냥 사실 자기 기질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성격까지 바꿔가면서 직업을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들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장점은 이 사례로 좀 대신을 하고요. 근데 안정점은 이제 사실 8번들은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처럼 막 이렇게 물건처럼 대하는 걸 사실 좋아해요. 그게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배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남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좀 2번의 안정점으로 간 8번들은 어떤 모습 보이냐면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2번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 노조위원장. 사실 그런 역할은 누구나 쉽게 선뜻 나서기 어려운 역할일 수 있잖아요. 근데 8번이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에너지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례도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8번 밑에 있으면 굶어 죽진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8번은 정확히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에요. 전쟁터잖아요. 자기 영역밖에 있는 사람은 적이에요. 8번 영역 안에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기만 하면. 그리고 가끔 화내고 뒤집어엎고 하는 걸 내가 견딜 수만 있으면 8번 영역 안에 있는 게썩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으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8번들이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은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을 챙기고 책임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8번들. 근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애니어그램 유형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이 유형 이런 유형일 때좀 좋은 게 있고 여자가 이런 유형일 때좀 좋은 게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8번 유형이 여자면 사회적으로 좀 어땠을까요? 막 강하고 막 드세고 막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자한테 아 되게 좋은 거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또 여자가 드세면 좀안 좋다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 8번들이 2번의 화살표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2번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8번인데. 실제로 많아요, 그게.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이럴 때 2번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8번인데. 근데 이 과장님도 그러더라고요. 막내로 태어나서 워낙 기가 센 집안에 8번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자기는 내가 8번인 줄 몰랐는데 이제 집안을 벗어나서 이제 회사에 입사하고 이제 과장이나 이런 팀장의 직급을 다니까
그때 어때요? 내가 지배욕을 부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때 자기 기질이 나와서 그때 8번인 걸 알았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8번은 또 그렇지만 2번 굉장히 친절하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 만약에 남자가 2번 유형이라면 어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땐 뭐 남자가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그냥 8번에 그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서 8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거 만났을 때에 따라서 화살표가 움직여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보면 좋죠. 그래서 이 8번이 2의 에너지를 끌어다쓸 때는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제 막 책임지려는 그런 힘을 가진다. 그게 이제 있고요. 다음은 저희 마지막으로 9번 유형이네요. 이제 9번 유형은 이제 긴장점으로 갈 때 6번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요. 6번은 어때요? 항상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9번은 항상 느긋해요. 평소에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이렇게 게을러 답답해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실 느긋한 사람들인데 이제 9번들이 이런 긴장점으로 떨어질 때가 있죠. 이게 왜냐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뭔가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수님이 9번 유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교수님이 어떠냐면 저희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은 평소에는 제가 카톡을 보내도 뭐 3일 뒤에 답장 올 때도 있고 뭐 하루 뒤에 올 때도 있고 저희는 이제 서로 성격을 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3일 전에 보내죠. 3일 전에 예측해서 보내야 돼. 그래야지 제가 필요한 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느긋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저희가 같이 강의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사비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강사비가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안 들어온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사비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인선쌤 냅둬요. 들어올 돈은 다 들어와요. 아 그런 마인드예요. 그런 식의 스타일인데 이렇게 느긋하던 사람이 언제 긴장점으로 떨어지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전날 됐을 때 항상 뭐 일주일 전도 아니에요. 전날 정도 됐을 때 그러면은 갑자기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카톡이 막 와요, 교수님한테. 카톡이 막 엄청 많이 와.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교수님 이거 확인했냐, 저거 확인했냐. 뭐 일날에게도 쓰는 것 같고, 이제 불안한 그 정서가 온 거죠. 정서의 흐름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9번이, 느긋하던 9번이 불안함의 정서에 빠진 거죠. 내일 그 이제 시흥 아카데미가 개강을 하니까, 그런 것들. 뭐 저희 교수님이 일시적으로 이제 아카데미 전에 나타난 증상이지만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매번 매일같이 그 불안함을 겪고 살아야 됐다면 교수님이 6번으로 떨어져서 올라올 시간이 없었겠죠. 그럼 그게 어떤 장애의 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화살표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데 많이 참 도움이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남편분이 1, 2형이신데 1, 2형이니까 집에서 뭐 잔소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이건 저렇냐 저건 저렇냐.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남편분이 들어오기 전에 한 2시간 전부터 긴장이 됐대요. 왜냐면 또 잔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잔소리 누가 듣기 좋아해요. 뭐 그런 식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9유형들이 안정점으로 갈 때가 뭐냐면 이 9유형들은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뭔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안 정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도 긴장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안 해요. 우선순위가 목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운명론적으로 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자신의 삶에 생동감을 갖게 되는 거 그냥 내가 사람들과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어떤 갈등을 겪고 부딪혀 나가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 이 9번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배경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항상 남들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남들을 이렇게 전경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배경으로 두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중학교에서 애들 애니어그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워크북에도 보면은 애니어그램 유형별로 장점, 뭐 개선할 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 유형을 좀 유추해 보거든요. 야, 그럼 너 만약에 7유형인 것 같다고 해서 너왜 7유형 같아? 그러면은 장점이 다 저예요. 막 이래요. 7번들은. 개선할 점은 다 자기가 아니래요. 장점이 다 자기래요. 그 내가, 아, 그래? 알았어. 이런, 하면 9번 유형들한테 물어봐요. 왜 9번 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장점은 없는데 개선할 점이 다 저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보는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저는 9번 유형 분들이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배우면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울어요. 내가 여태까지 나를 돌본 적이 없었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뭔가 안정점으로 가는 거는 이제 난 항상 내 마음이 편하고 뭔가 상황에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맞춰주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 존재 가치를 찾게 되면서 나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생동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맞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유형의 그 안정점으로 간 9번들이 가장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갑자기 뭔가 공부를 시작하거나 뭐 자격증을 따러 다니거나 뭔가의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9번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랬을 때 3번보다 더 힘이 있죠. 장형이기 때문에 또 9번들이 뭔가 변덕스럽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끌고 가는 이제 힘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가 오늘 그 9가지 유형 날개 화살표까지 봤어요. 그래서 날개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양쪽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끌어다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세밀하게 이 날개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에너지를 끌어다 올때 그렇구나 그런 느낌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화살표는 정서의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번인데, 3번의 스트레스 방향이 9번이라고? 그럼 9번의 특징이 뭐지? 이게 아니라, 아, 내가 9번처럼 좀, 난 평소에 뭔가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나는 왜 느긋해지고, 내가 행동도 느려지고, 별로 내 삶에 관심도 없고, 내가 뭘 하든 말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성장점 있잖아. 안정점. 이걸 억지로 강요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번의 성장점이 2번이죠. 그러니까 뭐 나는 친절하다. 어디 카페를 갔더니 8번 딱 검색해서 8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2번 유형이 장점을 5번 읽고 집에 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 나는 친절하다. 나는 따뜻하다. 뭐 나는 관대하다. 이런 걸 읽고 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이제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순간이 되면 그 순간 내가 알아차려서 느끼는 거지 내가 그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배웠을 때 제가 3번이니까 얼마나 빨리 제 안정점에 그 성장 방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도달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딱 그때가 마침 새해 1월 1일이었어요. 오늘부터 6번처럼 산다. 그래서 제가 뭐 성실하지도 않고 맨날 지름길만 찾고 성격 급한 제가 6번처럼 생활계획 딱 세우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뭔가에 계속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장염이 4번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 4번 걸릴 수가 없대요. 이 기간 안에.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죠. 그때는 애니어그램 배운 지한 1, 2년 됐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신부님이랑 스터디하는 데가 있어서 가서 여쭤봤어요. 아, 나는 성장 방향이 이런 거라고 해서 이 모습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염이 네번 걸리고 너무 몸이 안 좋다 그랬더니 그게 억지로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내 기질대로 살고 있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떨어졌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는데, 저는 이제 날개나 화살표나 선생님들의 그냥 상태를 알아차리는, 그냥 현재 내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로 사용을 하셔서
선생님들은 뭐 저처럼 장염이 걸리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들으신 것 중에? 없으시면은 오늘 날씨도 추운데 사실 3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들으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너무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이거 저희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다고 해서 오늘 나눠드린 거 혹시 다 받으셨어요? 네, 이거는 보면은 9가지 유형의 상징 동물이랑 색이랑 국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를 들어서 뭐이 유형의 국가가 이탈리아다. 그럼 이탈리아의 문화가 이 유형의 성향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공부할 때뭐 이탈리아의 문화를 반대로 보고 이 유형의 성향을 보면 조금 더 재밌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걸 배우셔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다시 뭐 나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할 때는 얘들아 여기 이탈리아라는 국가 있지. 근데 이런 국가에는 이런 문화가 있대. 뭐 퇴근하면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하는 문화가 있대. 근데 이 유형은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시간이 지금 넉넉하진 않아서 같이 못하지만 나중에 지금 배우신 것들이랑 이 상징을 좀더 하시면 조금 더 좋게 자료를 쓰실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오늘 다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